해야 되는 것, 그리고 진짜 인간이 무엇이고 저들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. 그래서 저희도 만약 저희 작품이 좀 더 잘 만들어진다면 보시는 분들이 원래 싸움 구경, 불구 구경은 쫓아가서도 하잖아요. 살인사건이니까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, 사람이 왜 저럴까? 왜 저래야 할까를 질문할 수 있다면 저희가 성공한 게 아닌가, 그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요즘 같은 시대 화두를 던지는. 네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. 네, 저 오른쪽에 좀 많이들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이크 전달할게요. 저 유한스포츠 박정성이라고 하고요. 네. 박정희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. TVN 역대 제작비가 들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 스케일에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우채원 씨는 장면물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허현준 의원님은 요새 계속 경찰 역할을 좀 연이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.